사실은 만화 한편볼 시간이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들리는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글자를 한글이라고 해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님이죠.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과 원리를 연구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는데요. 글자8가지만 알면 거기에 짝대기와 점을 붙이면 다른 글자들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이8가지 글자들이에요. 8가지 글자에서짝대기와점만더한것이이글자들이랍니다자우선이5가지글자들부터배워볼거예요이글자는그라는소리를쓴글자예요그해볼까요그라는소리를낼때혀뒤가위로올라가요그혀의모양을따서만든글자예요이글자는느라는소리를쓴글자예요느해보세요느는혀끝이위로올라가죠이런혀의모양을따서만든글자예요자다음이글자는무라는소리를쓴글자예요무해보세요입술이붙었다떨어지죠입술에서나는소리여서입술모양을따서네모나게썼어요이글자는스라는소리를쓴글자예요스해보세요스스하면바람이이빨사이로지나가죠이빨사이사이모양을따서만든글자예요이글자는으라는소리를쓴글자예요으해보세요으하면목구멍에서소리가나죠이목구멍의모양을따서만든글자랍니다이제5가지글자를배웠어요첫번째는뭐라고요그혀의뒤가올라간모양두번째는뭐라고요느혀의앞이올라간모양세번째는뭐라고요무입술모양네번째는뭐라고요스이빨사이모양다섯번째는뭐라고요으네목구멍모양입니다자이기본5글자에짝대기를하나씩더하면비슷한소리를내는글자를만들수있어요자글을빨리하면크라는소리가나요이글자는그에짝대기만하나더붙였어요이렇게요그에짝대기를하나더붙이니까크라는소리를내는글자가되었어요자그라는소리를갑자기힘주어밀면끄라는소리가돼요자그를두개붙이면끄라는소리를나타내는글자가된답니다엄청쉽죠자이번에는느소리에서나온글자들이요들이에요자느소리를좀더빨리하면느라는소리가나요느드드드라는소리가나요느에짝대기를하나더쓴거예요그러면드라는글자가돼요드라는글자를좀더빨리하면트라는소리가돼요그래서드에짝대기를하나더붙여서트라는소리를나타내는글자를만들었어요자드를갑자기미는소리는뜨겠죠자뜨는드를두개붙여서만든글자예요느와비슷하게혀에서나지만혀모양이약간더구부러져서나는소리르가있어요르르영어의르랑좀다르지만르가있어요르는혀가꼬부라지는느낌이라이렇게꼬부라지게만들었어요르예요꼬불꼬불하죠자이젠무에서나온글자들을볼까요무를빨리하면브라는소리가나요그런데무에서짝대기를하나만더했을까요아니에요무에서소리가위로향하는느낌이라위에작은
작은 작대기 모양을 더했어요. 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 자, 브를 좀 더 빨리 하면 푸 라는 소리가 나요. 푸는 소리가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라 무에서 옆으로 나오게 쓴답니다. 자, 브를 억지로 미는 소리 뿌가 있어요. 뿌는 불을 두 개 쓰면 뿌라는 글자가 돼요. 뿌예요. 자, 이제 스 소리에서 나온 글자를 알아볼까요? 스에서 좀 더 빨리 하면 스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스 위에 작대기를 하나 더 그었어요. 즈 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만들어졌네요. 즈를 좀 더 빨리 하면 츠 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즈의 짝대기를 하나 더 하면 츠 라는 글자가 된답니다. 츠예요. 스 라는 소리를 억지로 미는 소리 쓰가 있어요. 쓰는 스를 두 개 붙여서 만들었어요. 쓰. 다음은 즈를 억지로 밀어서 내는 소리 쯔예요. 쯔는 즈를 두 개 붙여서 만들었어요. 쯔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소리 으 소리예요. 으를 빨리 하면 흐가 돼요. 으에다 작대기 두 개를 붙여서 만든답니다. 흐. 흐흐흐흐흐 웃을 때 흐. 자, 이제 글자를 다 배웠어요. 다음 빈칸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그려보세요. 그 글자 크 글자 끄 느 드 트 뜨 르 무 푸 푸 뿌 스 즈 츠. 너무 힘을 줬네요. 츠. 쓰. 쯔. 오, 배가 아플라 그래요. 너무 힘을 줬어요. 으. 흐. 흐흐흐흐. 자, 다 쓸 수 있겠어요? 자, 맞겠었나 볼까요? 다 맞췄나요? 그, 크, 끄. 느, 드, 트, 뜨. 르. 무, 부, 푸, 뿌. 스, 즈, 츠. 쓰쯔 으흐. 읽는 건 좀 웃기네요, 그죠? 연결해서 하니까. 자, 어렵지 않죠? 다음에는 점과 작대기로 이루어진 글자들을 배워볼게요. 다음 편에 봐요.